당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손꼽히는 님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는 1982년 초 황석영과 김종률 등이 함께 만든 노래극에 삽입됐던 곡이다. 님년 행진곡은 백기환 선생님의 맷비날이라고 하는 약간의 한 7, 80년 되는 장시 중에 한 대목이에요. 그 대목인데 그 대목 중에서 한 6, 7 구절을 뽑아가지고 3, 4조 형식으로 혹은 7, 5조 형식으로 노랫말로 만들어낸 거죠. 백기환 선생님도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그 노랫말을 만들 때는 전두환 민족 반역자 살인마 그 괴수한테 매를 맞아갖고 80 이상 키로 나가던 몸이 40키로로 떨어졌어. 나도 한마디는 새겨서 이 천장에다 박아놓고 죽어야 갔다. 그 한마디가 뭐냐? 산자여 따르라. 윤성원과 함께 들불야학 활동을 하다 1978년 연탄가스 사고로 먼저 간 박기순, 그리고 5월 항쟁 과정에서 숨진 윤성원. 두 사람의 영혼 결혼식이 님을 위한 행진곡의 모태가 그랬다. 인디밴드 허클베리 핀에 의해 라풍으로 편곡된 님을 위한 행진곡은 기존 곡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느낌을 준다.
산자여 따르라 했을 때 그 내용이 결국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삶의 어떤 지표 이런 거를 이렇게 메시지로 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없이 무겁고 진지하고 비장하기만 했던 민중가요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변신을 거듭하기 시작한다. 계속 변화해 나가는 어떤 시대 속에서 대중의 정서가 그에 맞춰 계속 변해 나갈 때 민중가요 역시 이제 그런 것을 담아내면서 거기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 민중가요 이런 이제 다양한 음악적 실험이라고 할까 이런 걸 통해서 표출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